10대 여배우 김유정이 빛나는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차세대 여배우로 손꼽히는 김유정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꽃다발을 한아름 품에 안고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김유정의 모습은 영락없는 10대 소녀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바지를 입은 김유정은 무척이나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유정은 지난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제자 헌과 풋풋한 사랑을 나누는 어린 연우를 연기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었죠. 바로 그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하는 김유정에게 소감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 졸업 영상 봤는데 너무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고요. 친구들이랑 정말 좋은 추억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를 품은 달에서 연우를 짝사랑한 어린 양명을 연기했던 이민호는 김유정의 졸업식에 직접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김유정은 졸업식 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학교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 촬영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나가 아쉽다. 그래도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었다. 너무 고맙고 촬영이 힘들어도 친구들을 보기 위해 학교에 갔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에는 자신의 SNS에 졸업 선물로 받은 커다란 붕어엿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할 계획인 김유정. 킬미힐미 후속으로 방송될 MBC 수목 드라마 앵그리맘에 김희선의 딸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었죠. 앵그리맘에서 김유정은 시크하면서도 조숙한 여고생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신비롭고 청순한 소녀 배우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외의 먹방을 보여줘 털털한 매력을 선보였던 김유정. 네, 먹는 거 많이 좋아하고 주로 많이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 편입니다. 연기 외에도 김유정은 SBS 생방송 인기가요의 MC로도 활약하며 하이틴 스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이제 한 주에 한 번 쉬는 날이 있는 것 같은 기분, 이제 놀다 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도 들어보고 네, 퍼포먼스도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경험입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김유정에게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설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이제 교차하는데요. 중학교 때 매점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꼭 매점을 열심히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매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운한데 그런 게 로망이었거든요. 졸업 축하하고요. 여고생이 될 김유정의 한층 성숙된 연기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